이를 경남 사천에서 공군 훈련용 전투기 KT-1E대가 비행 훈련 중 충돌해 추락했다. 이 사고로 조종사 4명이 순직했다. 공군과 경찰,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2분쯤 공군 사천기지에서 공중비행훈련을 위해 이륙한 KT-1 훈련기 1대와 이어서 계기비행으로 이륙한 KT-1 훈련기 1대가 오후 1시 37분쯤 기지 남쪽 약 6km 지점 상공에서 공중충돌해 추락했다. 두 훈련기가 연달아 이륙한 지 5분 만에 사고가 난 셈이다. 추락 지점은 정동면 사천읍교회 뒤 야산이다. 훈련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4명은 비상 탈출했지만 모두 숨졌다. 공군은 훈련기 2대에 탑승한 학생 조종사 중위 2명과 비행교수 군무원 2명 등 총 4명이 순직했다. 고 밝혔다. 경남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14대와 소방헬기 2대, 소방관 35명을 현장에 투입 구조 및 진화 작업을 벌였다. 경찰은 훈련기 전투기 2대가 훈련 중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. 며 정확한 사고 내용과 원인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.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,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